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아유, 별 말씀을 감사해요. 저는 이제 이름하고요. 네? 이름하고 저 나이하고 이걸 하게 된 동기하고 네? 지금 1년을 대충 정말 열심히 했는데 네. 예, 어느 정도 취업을 받았는지 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57년생 68세예요. 네. 이름은 이승철입니다. 네. 예, 직업은 지금 서울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예, 네. 하고 있는데 갈매는 제가 맨발 걷기를 하게 되는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동기를 어떻게 하게 됐냐면은 요게 지식센터에 가다 보면은 그 제가 밥 먹던 저 식당이 있었어요. 네. 예, 식당에서 밥을 아침에 일찍 먹었는데 네. 밥 먹을 때마다 이걸 약을 한 호구씩 주워넣으니까 약 그 식당 주인이 네. 부부가 네. 그 성원교 뒤에서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그 왜 그 약을 그렇게 많이 먹냐. 네. 약을 끊을 수가 있는데 네. 무슨 소리예요? 나 약 잘 먹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아. 그래서 갈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약을 끊을 수 있다. 네.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저는 또 한번 하면 또 확신하는.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시작을 했어요. 네. 시작을 했는데 이제 성원교회 뒤에 거기서 시작을 처음 시작을 했죠. 아, 네. 집은 이제 중화동이에요. 아, 네. 네. 중화동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아침에는 못 오잖아요. 아침에는 중랑구청 뒤에 또 조금 공원이 있어요. 네. 봉화산이에요. 네, 봉화산. 네, 거기서 하고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그 권유를 했냐면은 그러면. 박동창 맨발 걷기를 한번 쳐봐라. 유튜브에서. 네, 네, 네. 열심히 봤어요. 올라오는 그 유튜브는 다 봤어요. 아유, 네. 내가 손뼉을 치고, 이게 내가 살 길이다. 아, 네. 어, 이게 네. 내가 살 길이다. 정말 내가 살 길이다. 네. 그래서 유튜브도 다 보고, 책, 왜 읽어주는 책 있잖아요. 네, 네. 그것도 네. 다 읽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 이거다, 이거다. 난 정말 살 길이 이거다. 네. 그래서 제가 맨발 걷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탁구를 한 30년 쳤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한 편이죠. 네. 네, 많이 한 편인데, 가지고 있는 증상이 혈압 당뇨 20년이었어요. 아, 20년. 네. 네. 이제 탁구를 쳤지만 운동은 했지만은 그 활성산소가 빠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올라가셨었어요? 당뇨가요? 당뇨가 굉장히 관리를 잘했다고 하는데도, 뭐. 공복에 170, 180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2시간 후에는 막 300까지 올라갔어요. 아, 네. 네, 혈압은? 혈압은 당뇨가 먼저 왔는데 혈압이 나중에 동반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혈압도 뭐 계속 뭐 그냥 150, 160 막 이렇게 네, 올라갔는데 네. 170 올라갔는데 아, 네. 그래서 이제 한 정말 박동창 우리 회장님 그 유튜브를 보니까 하루에 3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이제 애들 다 키우고 네. 했기 때문에 이제 저 버는 거는 좀 대충 이제 좀 그만 벌고 내 이 저거를 열심히 하자 투자했다. 네. 네. 지금도 내가 차를 여기다 대놓고 올라오는 네. 편이에요. 네, 네. 갈매가 책을 줬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열심히 정말 하루에 두 번은 했어요. 네. 두 번은 네. 하고요. 어떤 때는 세 번도 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조금 효과를 더 봤나 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치유된 거는 이제 혈압 당뇨약을 다 끊었고요. 네. 고지혈증 이런 거 다 끊었어요. 네. 단백뇨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아, 네. 근데 네, 이제 네. 제가 가지고 있던 게 알레르기 비염. 네. 네. 한 30년 네. 갖고 있었어요. 아. 그 밤새 그 안 알아본 사람은 보통 안 당해본 사람 네, 몰라요. 네. 뻥 뚫렸어요. 뻥 뚫렸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네. 예, 오줌 누는 그 시간이 참 불규칙하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전립선 비대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네. 그래서 위생병원 갔더니 의사가 검사를 해보니 수술은 안 되고 약을 평생 먹어라. 평생. 네. 평생 먹어라 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었어요. 먹었는데 한 수치가 6개월... 수치가 어느 정도였었는데? 수치는 모르겠고 하여튼 증상이요. 먼 손님을 못 태워요. 오줌 소태 때문에. 아, 오줌 때문에. 밤에 서너 번 깼어요. 네, 네. 근데 6개월을 먹었어요. 혈선 비대. 네. 6개월 먹어도 아무 이상이, 약을 먹어도 이상이 없더라고요. 네. 근데
한 6개월 됐나요? 오, 전립선이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밤새 한 번 갑니다. 정상이래요. 오, 네, 네. 정상이래요. 그리고 이게 멀리 가는 손님도 자유롭게 태워요. 와. 아침에 밥 먹고 점심 때까지는 괜찮아요. 아, 네. 네. 내 억지로 참는 건 아니에요. 네. 예, 네, 그 됐잖아요. 네. 전립선이 됐잖아요. 네. 눈을 이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제 정기점검을 하는데 백내장기가 처음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거 학원하더니 백내장기가 하나도 없어요. 와, 눈이 더 좋아졌어요. 네네. 눈이 더 좋아졌어요. 네. 아유, 저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개인 택시를 하기 때문에 네. 개족산 한학에 네.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갔죠.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갔어요. 아, 효과를 네.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몸무게가요. 네. 7, 8kg 빠진 것 같아요. 여기 완전 다 없어요. 와, 네, 없네요. 달라붙었어요. 네, 네. 근데 병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거 해서, 제 숙변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와. 그리고, 한 가지, 몇 가지 더 있겠지만, 더 하면,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네. 장이 어느 정도 안 좋았냐면요. 한여름에도 찬물을 못 마셨어요. 아. 쫙쫙이에요. 살살. 네? 우유? 겁나서 못 먹었어요. 오, 네, 네. 지금 어떤지 아세요? 지금 내가 냉장고에 있던 물을 먹었는데도 자연스레 먹고 우유 없어서 못 먹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게 맨발 걷기를 몇 달 하니까요. 네. 화장실을 진짜 한 서너 번 가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올라오니까 우린 저 중화동 봉화산인데 네. 아침에 올라오면 휴지를 준비해야 돼요. 다니면 벌써 장운동이 활발해져가지고 막 벌써 올라오면 장운동이 얼마나 활발한지 변을 이렇게 보잖아요. 숙변이 다 빠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요만큼 빠지더라면 네네. 멍청. 와, 축하드립니다. 아유, 변 색깔이요. 네. 애기들 황동 색깔입니다. 지금 대사질환이 다 해결하시고. 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게 이제 이거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어저께 1주년 기념으로 네. 내 카톡 그 카톡에 어떻게 1년? 예, 네. 카톡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내가 내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아. 사람은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기 때문에 네. 흙을 밟지 않고는 소생할 수가 없다. 맞습니다. 정답. 네. 그렇게 내가 크게 써붙였어요. 네, 네. 예. 그래요. 네. 뭐가 지금, 필요하겠어요? 돈이 네. 필요하겠어요? 명예가 지금, 네. 필요하겠어요? 전 돈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 친구가 이제 한 몇 개월 만에 만나는 친구가요. 뭐라 그러냐면 너 임마 얼굴이 왜 그렇게 변했어? 20, 30대 청년이 됐어. 와, 까막딱지랑 이 기미가 있었거든요. 네. 말이 없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와. 이제 같은 업종을 하는 분들한테 네. 이제 전도사가 되시는 거야. 아, 나는 지금 맨발 전도사. 여기 와서도 간증을 다른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네, 네. 회장님 올라오시면 한번. 아,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또, 하고 싶어. 또 우리 공유도 해서 네, 네. 또 우리 예, 본부톡에 또 이렇게 네, 올려서. 네. 그래서 다, 여기서 이제 저번에 몇 달 전에 여기 자주 와요. 오는데 카톡을 처음에 올라왔더니 좀 시끄러워서 나갔거든요. 네네. 우리 저분이 소리 안 나게 해서 다시 들어왔어요. 잘하셨어요. 너무 좋더라고. 시간만 나면 내가 볼 수가 있으니까. 네. 소리가 안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몇 가지 말할 수 없는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스트레스요? 우리 택시들은 스트레스가 많죠. 위장병. 손님들하고의 관계. 맞습니다. 그 길 막힌 데죠. 있잖아요. 죽은 듯이 잔대요, 죽은 듯이 잔대요. 죽은 듯이 잔대요. 네, 죽은 듯이 잔대요. 아... 막 흔들어도 모른대요. 네. 그렇게 예민하던 사람이. 네. 그리고 같은 다섯 시간을 잔다고 해도, 네. 맨발 걷기 하기 전하고, 맨발 걷기 후에는, 완전히 꿀잠을 자잖아요. 우와. 꿀잠을 자니까, 피곤치가 않아요. 피곤치가 않아요. 그렇죠. 더 있는데. 더 계속 말씀하세요. 100세까지 또 그냥 너끈히 사시겠어요. 그건 아니고 제가 탁구를 한 30년 쳤는데요. 네. 요즘은 탁구를 잘 안 칩니다. 시간이 요만큼 있는데 탁구 칠래 이거 하려고 그러면 저런 맨발 이렇게 합니다. 와. 네, 그 좋은 네, 네. 30년 친 운동을 네. 안 해요. 왜냐? 그거는 그래서 70%가 없어지고 한 30% 남았는데 그것도 내가 조금 더 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수술을 안 할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이렇게 효과를 보셨는데 네. 그래서 중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저는 맨발 걷기만 한 게 아니고요. 네. 하면서 근력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런치도 많이 했고요.
푸시업도 많이 했고요. 네. 까치발도 많이 했고요. 여덟 가지 있잖아요. 네, 바로. 지겹잖아요. 네. 여덟 가지 하고 나면 한두 시간은 금방 가요. 와, 아주 혼자 그냥 다 터득을 하셔서. 네, 그래서 그냥